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KBS 연중기획 대한민국은 한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한석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소중한 인연, 결연을 통해 가족의 인연을 만드는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따뜻하고 즐겁게 해주실 파랑새 가족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 요즘 굉장히 인기예요. 아유, KBS 엄청나죠? 주말 드라마 솔약국집 아들들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이분 큰 장남이시죠? 네, 손현주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솔약국집 아들들의 큰아들 진풍이 손현주입니다. 안녕들 하셨죠? 네. 네. 그 지금 가족분들 몇 분 데리고 나오셨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둘째부터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모 씨. 네, 안녕하세요. 대풍이 이필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복실 간호사로 인사드리고 있는 유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한 가족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손현주 씨 장남이시잖아요. 장남으로서 생각하는 이 가족의 가장 중요한 조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가족의 중요한 조건 뭐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건은 희생과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솔약국제 가족들이 나왔으니까요. 네. 오늘 또 이 특별히 의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한 가족입니다. 오늘은 솔약국집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가족과 결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68-1080번, 368-108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조한 씨와 진현이, 진섭이 이렇게 역도 가족이 탄생을 했습니다. 매번 이 두 형제만 있는 거 보다가 참 예쁜 누나가 생겼으니 두 형제 얼마나 기쁠까요? 네, 유선 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역도 형제였다가 이제 역도 삼남매가 됐어요. 네, 마치 정말 친남매가 만들어진 것처럼 너무 흐뭇하고 보기 좋았고요. 네. 진현이가 역도할 때는 되게 막 등치도 크고 해서 되게 의젓해 보이잖아요. 근데 놀이동산에서 정말 편하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모습이라 너무 맑고 순수해 보여서 좋았고 조한 씨가 정말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추억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형제가 다 역도를 하잖아요. 참 특이한 일인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형이 먼저 시작했는데 역도부 기숙사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지니까 네. 동생이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서 너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형제가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형의 마음이 정말 대견하지 않나요, 손현주 씨? 예, 그 운동이 얼마나 힘든가는 형 진현이가 잘 알 텐데 예, 동생이 힘들게 운동하는 모습 보고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참 형형답고 그리고 초등학생이 중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있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서로 의지하고 다독이는 모습이 참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 진현이는 지금 전국체전 3관왕까지 할 정도로 아주 역도 유망주예요. 네, 이필모 씨 함께 보셨지만 이 진현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네요. 어려운 환경을 정말 저렇게 꿋꿋이 이겨내면서 그 동생 챙기고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마음이 이렇게 짠한데요. 진현아, 이대로 쭉 올림픽 무대까지 가서 메달 따자! 엄마가 응원할게! 파이팅! 네, 진현이, 진섭이, 이 코치 덕분에 훈련비도 내지 않고 지금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무료로 역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좀 불안한 상태잖아요. 그쵸. 언제 그 지원이 끊길지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현주 씨. 아까 진현이가 얘기했듯이, 그, 두 사람에 있어서는 역도가 꿈이고, 미래고, 또 가족입니다. 그 역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현아, 진섭아, 화이팅하고 이 형도 꼭 기억할게. 네, 그래요. 아마 지금 TV를 보고 있는 진현이, 진섭이 형제 응원을 받고 힘을 안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한 가족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 24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4회 동안 방송이 진행되면서 총 14
4억 5,200여만 원의 파랑색 기금이 모였고요. 또 4,712팀이라는 새로운 결연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뭐 돈으로 치면 14억이지만 사실 마음으로 치면 또 훨씬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죠. 네. 또 이 결연하신 분 중에 좀 독특한,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었던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중에 주한인도대사께서 계셨습니다. 결연아동과 주한인도대사 이 두 분이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만남의 현장 지금 함께 보시죠. 네, 장윤정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유선 씨, 오늘 그 주인공들, 만남의 주인공들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제가 정말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가족의 연을 맺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구나 정말 저도 새삼 느꼈고요. 정말 내 가족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이웃도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참 그 어떤 대단한 것을 나눠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그 나눔으로 또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 이웃들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사람 중에 한 명 아닐까? 그 생각이다. 평범하기만 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무언가로 행복을 찾는다는 김대아 씨. 누구보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했던 어린 시절. 친척집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정이 필요했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어야 했던 그였다. 2살 때 부모님 안 계시고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큰 집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서 남들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어려웠던 시절 다짐했던 건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자는 것이었다. 군 시절 월급을 꼬박 기부하면서 그 다짐을 지켜온 대하 씨. 그는 지금까지 넉넉치 않은 생활에도 한 달 20만 원 이상을 아이들을 위해 쓰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그 사진이랑 편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된 것은 바로 가족이 된 아이들의 모습과 마음이 담긴 편지였다. 저 한참은 진짜 가슴이 팅하고 왠지 모르게 사진을 볼 때면 첫 번째 받은 편지와 지금 받은 편지 사진을 보면 이렇게 크게 성장했구나 속으로 생각하고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저처럼 남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작업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내밀어준 손. 그 따뜻한 온기로 그는 많은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다. 아이들의 미소는 그 아씨를 따뜻하게 만드니까. 네, 지금 김대하 씨와 최종화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화면에서도 멋있더니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참 멋지신 두 분이십니다. 근데 김대하 씨 먼저 얘기 나눠볼까요? 월급이 100만 원이신데 그중에 20만 원을 이렇게 후원에 사용을 하신다면 이게 결국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좀 부담이 되고 그러진 않으세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들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저도 지금 적금도 붓고 있고 전혀 아깝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와, 처음 기부를 시작하게 되신 게 군대 가서 첫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기부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때 군대에서 받으신 첫 월급은 얼마였고 그중에 얼마로 시작하게 되신 건지. 네. 제가 병장 달고 첫 월급이 13,600원이었거든요. 네. 그중 13,600원. 예. 네. 그중 만 원을 기부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3,600원 가지고 한 달을 지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어우, 대단하시네요. 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예. 어쨌든 그 작은 금액으로 시작한 기부가 지금 10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하시는데 네. 정말 기부라는 건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결연 아동들의 편지 보면서 좀 눈물 글썽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기부는 김대현 씨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편지 속 아이들을 조금씩 자랄 때 그런 모습 보면은 제 어릴 때 모습이 좀 생각나고 좀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래서 하고 기분은 저의 기부를 통해서 또 다른 나눔을 주셔서 기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유선 씨, 최종락 씨 사연도 함께 보셨지만요. 네. 잘못된 전화 한 통화로 시작된 이 결연이 벌써 20년째, 이제는 가족과 네. 함께하고 있어요. 네,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딸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정말 세상의 아버지라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예,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하면서 친구들을 또 가족을 얻었지만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아빠를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것보다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예, 사실은 나누어 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 행복을 갖는 것보다 주변의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이 TV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런 큰 행복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종원 씨께서 후원해주고 계신 아동들, 우리 지연이하고 미니가 지금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필몽 씨 뒤쪽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참 귀엽죠? 네.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귀엽고 또랑또랑한 표정의 두 마리예요. 네. 아주 생긴 대로 예쁘게 그림도 그릴 것 같은데. 어떤 화가가 될지 또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그러게요. 네. 자, 이필몽 씨 어떻게 보셨어요? 네. 혜인이가요.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이 혼자서 그림을 연습했는데 미술대에 입상도 하고 저 정도면은 재능이 아주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좀 예쁘게 생겼는데 잘 웃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아서 할머니께서도 그 점이 좀 속상하시다 그래요, 손현희 씨.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리움이 많은 거겠죠. 그래서 혜인아, 세상에서 제일 이쁜 혜인아, 너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쁘고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 혜인아 힘내고 항상 웃는 혜인이가 됐으면 좋겠어. 혜인아 화이팅. 그래요. 아마 혜인이 아마 힘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유선 씨, 우리 여자라서 알지만 네. 보통 어렸을 적에 예쁜 옷 입고 싶고 또 예쁘게 꾸미고 싶고 그런 마음 많잖아요. 근데 혜인이는 주로 동네 주민들이 주는 옷을 입고 자랐대요. 네, 사실 그맘때가 가장 예쁘게 옷을 입고 남들한테 자기를 표현하고 싶을 나이인데 네. 옷을 물려입는다라는 걸 속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신 그 마음을 디자이너가 되겠다라는 꿈으로 만들어가는 혜인이가 정말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기특해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손현주 씨, 이 혜인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자 사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특합니다. 그리고 또 혜인이의 소원이 일하러 나간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혜인이의 꿈을 후원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유선 씨. 같은 여자로서 혜인이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혜인아, 네 꿈은 꼭 이루어질 거야. 정말 멋진 디자이너가 되길 바래. 언니가 옆에서 기도해줄게. 화이팅. 그래요. 네, 지금 스튜디오 한켠에 마련된 우리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지금 온 스튜디오에 네. 네, 정말 오늘 이렇게 좋은 인연이 생긴 가족 여러분 많이 만나보고 네, 있습니다. 자, 손현주 씨, 네.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결연 가족들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뭐 예부터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나누는 가족. 솔리아쿠 가족들도 진짜 가족인 것처럼 마음을 열면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네, 그래요. 자, 유선 씨 네. 어떠셨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시는 분들 이야기를 보면서 참 고개가 숙여지고요. 저도 참 오늘 많은 걸 깨닫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네. 아니, 유선 씨의 네. 표정이 네. 더 이렇게 좀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아, 벌써 그렇게 변했나요? 한 시간 동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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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참 얻고 가는 게 많네요. 네. 이필모 씨도 오늘 한 시간 네. 함께 하시면서. 네. 네. 제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참 결연이라는 게 정말 참 멋진 일이구나. 앞으로 저도 좀 해봐야겠어요. 아, 정말요? 그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손현주 씨. 예, 저 이 자리에 이 정말 대한민국은 한거적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이 자리를 같이 하게끔 해주신 KBS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예, 가슴 깊이 새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 오늘 설렛국제 가족분들 함께해 주셔서.